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추석 특별 방역 거리두기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이전과 같은 추석 분위기를 즐기기는 어려운데요. 이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져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장애인을 태운 휠체어가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2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도원 ENC가 후원하는 추석 명절 사랑 나눔 행사가 관내 지체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 공주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빵이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 7개월 동안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집 안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벌써 7개월이나 하다 보니까 각자 가인의 그 취미 생활도 나와서 우리 복지센터에 와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일절 발을 묶어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생각으로 거리두기에 2m를 두고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드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향한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애예술인들의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서울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코로나19로 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작은 축제 이미지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지쇼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장애인 예술 전문 매거진 이미지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확장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는 스토리 도잉하는 최초의 공연입니다. 축제는 총 20여 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출연했으며 GKL 사회공헌재단 2020 사회적 가치 실현 공모 사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